자, 여러분, 제 눈에는 지금 또 아주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가 하나 보이는데요. 자, 얘로 핑크 다이아몬드가 하나, 아이고, 어디 있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항태를 좀 시켜볼까요? 아직까지 모르겠죠. 예, 그죠?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왜 보이죠? 이야, 질이 정말 좋습니다. 20회로 끌어당겼는데 너무 좋네요. 예, 요겁니다. 요거 한 20회짜리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질이 좀 좋은 편에 해당되네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요건 경도도 그렇고, 예, 공룡의 얼굴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네요. 아, 요 눈봐라, 눈, 코. 공룡의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여기 쫙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죠? 속일 수 없는 그대로 쪘습니다. 아주 좋은 질이 좋은 거. 아, 여기 있으면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요거 또 봅시다. 요거는 이 앞에 그분 질이 안 좋아요. 요거는 이중 요런 거는 여기 많으니까 좀더 찌워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둘게요. 요것도 봅시다. 요거는 지금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좀 들어왔네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방해석에서 넘어갔고, 목에도 넘어갔어요. 요거는 넘어왔네요. 네, 넘어왔습니다. 자, 요거 하나는 챙겨놓을게요. 네,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지 아는지는 이제 감각적인 버전으로 이제 눈으로 봐도 보여요. 자, 요거 보실까요? 네, 요거는 지금 한참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10% 정도 찐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연구 대상으로서 또 하나 전시 효과로서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더 쪄야 될것 같은데요. 찌고 있네요. 자, 찌고 있는데 요거 놔둡시다. 놔둡시다. 요거는 나중에 익혀 먹어야 되듯이. 네. 한 10년, 20년 더 찌면은 좀더 투명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참 좋아요. 여기도 한번 찍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왜 제가 주변을 이야기하느냐면, 탐욕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공개하는 것이고, 이건 질이 좋은 옐로우 다이아몬드입니다. 한 10캐럿짜리. 이걸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질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 두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는 요것도 봅시다. 여기에 요거는 좀 찌고 있어요. 찌고 있는데, 오, 이거 상당한 경도가 좀 올라오네요. 요거 좋습니다. 요건 가져갑시다. 네, 요거는 테스트용으로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공룡이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그 옆에 또 있습니다. 그 점이 일반적인 보석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또 있네요. 이거 보세요. 몇 개가 수두룩 요 밭에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덮어두고, 자, 저는 이제 질이 좋은 것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속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기회, 누구나 다이아몬드 해변에 오면 기회는 있다. 하지만 탐욕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네, 이상입니다.